저는 학창 시절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무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형 셋이서 남자들끼리만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표현하고 관심 주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어디에 놀러 갔을 때 누군가의 집에 방문하거나 어른들을 만날 때 중요한 자리일 때 뭔가 선물을 사간다든가 아니면 생일을 챙긴다든가 어떤 기념일을 함께 즐긴다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관심 갖는 법을 남들보다 좀 더디게 배워나갔던 것 같은데 학창 시절까지 까지는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다가 군대를 전역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된 후부터 아 내가 많이 무심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 이런 성격이 나에게 엄청 이득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런 무심함 때문에 큰 손해를 봤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예전에 어떤 콘텐츠를 만든 게 있어가지고 홍보해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주변 친구들한테 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 이거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줘라, 댓글 달아주고 사람들에게 홍보해줘라 이렇게 연락을 했죠. 근데 저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훗날 그 뒤로 한 몇 년 정도 지나고 제 그 연락들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대요. 제가 그렇게 필요할 때만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홍보해야 되거나 그럴 때만 이거 해달라고 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전 그러고 있는 줄을 몰랐던 거죠. 그게 제일 큰 문제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이익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상황까지 생각을 못해서 상대 입장을 못 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멀어진 친구들이 꽤 있어요. 다행히도 그때 문제를 깨닫고 더 이상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반면교사에서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이 저에게 손해를 끼쳤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요. 그때 제가 누군가한테 부탁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건 아니죠. 그 부탁을 하기 전 애당초 그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더 애정을 보였다면 아마 저를 더 먼저 돕고 싶어 할 겁니다. 지금은 그 정도로 제가 애정을 주지 못한 분한테는 과한 부탁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직도 어려워서 많이 실수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인간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말투 세 가지라는 정도의 그 주제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인간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첫 번째 말투는 상대를 하대하는 말투. 상대를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보지 않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넌 알 거 없어, 네가 뭘 알아,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듯한 그 말들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가족, 친구, 연인 같은 동등한 관계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정말 안 좋아지는 언어 같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에게 의견을 낼 때,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연인과 대화를 해야 될 때, 알 거 없어, 뭘 알아, 내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하대하는 말투는 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죠. 누가 이런 말투를 써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쓰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말투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영상을 보면서 고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귀찮지만 말을 돌려서 하시고 조금 더 길게 하는 걸 추천드려 봅니다.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지금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야, 혹시 나중에 이야기해줘도 괜찮을까? 라고요. 여기서 한 스푼 더 넣어보자면 앞에다가 상대 마음의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혹시 나중에 이야기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하면 번거롭기는 하지만 괜한 오해를 받아서 손해볼 확률은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답정너 말투. 자신의 고민으로 생긴 마음을 풀고 싶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마구 털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고민을 나누는 건 건강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소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죠. 본인의 입장과 상황은 이미 결정했으면서 아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요. 그러면 상대 입장에선 소중한 사람의 고민이니까 진심을 다하죠. 그런데 이때 어차피 내 입장은 정해져서 상대 이야기는 듣지 않고 딴짓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대답이 안 나오면 논쟁을 하기까지 하죠. 매번 이런 식으로 내 입장만 들어달라 하면 상대가 지치겠죠. 이런 상황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상대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그런 대화법, 이런 걸로 인해서 관계가 악화된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추천해볼 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한데요. 보통 자존심과 고집이 센 경우에는 이런 말을 못합니다. 제가 그랬었는데, 나 한 번만 도와줄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이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내 이야기 들어줄래? 너무 힘든 부탁이지만 내 편이 되어줄래?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평소 나를 아끼던 사람이면은 흔쾌히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캐릭터를 알게 되다 보니까 고민을 같이 들어주는 사람도 훨씬 마음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고민을 들어준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시간과 열정이 쏟아지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 점을 잊지 않고 대화를 하면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변명의 말투입니다. 어쩔 수 없었어, 다 그렇게 하잖아,
라고 하는 변명의 말투도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예시인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사람마다 상황의 입장이 있죠. 근데 그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 사람의 책임 소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심으로 사과할 경우에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사과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심박수를 안정시켜요. 심장 스트레스를 낮춥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낮춥니다. 그래서 비교적 상대를 건강한 사고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 상태가 되면 서로 이해의 공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더 건강하게 문제를 풀고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늦었을 경우에 상황에 대한 설명도 좋지만 먼저 상대의 감정, 상대에게 사과부터 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 진짜 미안해. 30분이나 기다리게 해서 너무 미안해. 너가 나 만나려고 기대하면서 계속 기다렸을 텐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그랬겠어. 진짜 미안해. 오늘 이런 상황이었어가지고 내가 연락을 하지 못한 것도 내 잘못인 것 같아.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도록 할게. 진짜 미안해. 너무 내용이 긴가요? 아니면 좀 너무 기어들어가는 것 같나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면 당연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저는 워낙 무심했던 사람이어서 상대방한테 사과도 안 하고 좀 관계에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방금과 같은 취지의 말하기를 하고 나서 좋은 일들이 훨씬 많이 생긴 입장이에요. 그래서 도움이 되신다면 저와 같이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관계에는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오늘의 영상 어떻습니까? 이처럼 말하기는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을 더 향상시키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이 훈련을 통해서 자신만의 더 발전된 모습을 만들고 그리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유튜브 채널 홈화면에 코칭 문의가 있습니다. 거기로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 다해서 지금까지 준비했었던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 훈련법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보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겠고요. 매번 말하지만 당연히 시청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많은 걸 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마음 잊지 않고 앞으로도 영상 만들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